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강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이고요. 이 시장 자체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반등이 나와준 이유와 뭐 경제 상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약속을 드린 대로 직장인 매매마음으로 지금 두 종목 오늘 수익청산 시켜드렸어요. 내일도 수익청산을 못 시켜드리죠. 내일 쉬는 날이어서 내일 모레도 수익청산 시켜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셨다면 유튜브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왔습니다만 남겨주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이 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 다 수익청산 하셨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정말 쉽게 매매하실 수 있으시게끔 보내드렸으니까. 그리고 마감이 되는 일요일까지 전부 다또 추가적으로 수익청산 다 시켜드릴게요.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볼게요. 오늘 반등은 제가 딱 말씀드리자면 쇼커버링 제대로 들어와준 겁니다. 이게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36만 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JP모건 서울에서 30만 주가 들어와주고 있으면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결국 오늘 시장이 빠질 걸 메이저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이 오늘 빠질 걸 메이저들 알고 있다 보니까 지수 방어는 해줘야 되겠고 지수 방어를 해줄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점을 한 거고 다른 종목에서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줬죠. 그리고 차익 실현을 좀 해버리고 공매도도 같이 쳐버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는 쇼커버링을 해주면서 지수 방어에 좀 여파를 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물을 매수할 필요가 없죠. 공매도를 쳤으면 쇼커버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지수 방어가 되어버리니까 또안 좋은 점이라고 한 가지 보자면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 자체는 쇼커버링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현물 자체를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냥 분할로 매도를 해버리고 외국인만 그냥 지수 방어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조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 간단하게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수가 내려가면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그룹주나 이 에코프로 그룹주나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시가총액이 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2주 정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 9만 원주를 돌파를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한 가지는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이제 앞으로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과는 금융시장은 굉장히 그 기반이 달라요. 부동산 시장 보세요. 9월 이후에 연말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더 가격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하고 한국도 둘다 돈을 엄청 뿌렸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이 긴축 정책을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수를 줄인 거예요. 그냥 대기업 감세를 해주고 돈을 한은에다가 빌려다가 쓴 거예요. 돈을 한은에다 빌려다가 써가지고 그 돈을 다 뿌린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런데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미국은 물가를 잡았죠. 대신 이제 그게 금리를 빡시게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줘버린 것이고요. 한국 시장은 여기서 금리를 못 올리는 게 결국 이 부동산 때문이잖아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타격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30% 빠지면 부실한 은행들은 무너집니다.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 사실 맞고, 그러다 보니 9월부터는 이제 코로나 때돈 빌려간 사람들 만기 도래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추후에는 그들이 뭐 파산을 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올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포스코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부분에 선 반영을 해줘서 빠지는 거. 이게 차라리 더 좋은 거예요. 왜?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해주고 그 공포가 실제 드러났었을 때에는 단기 충격을 주고 저점 찍고 올라옵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모든 과거의 모든 역사가 다 증명을 해왔습니다. 이 역사를 부정할 거나 이 역사를 부정하실 거면 주식을 하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 모든 주식의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치를 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을 무시한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래 예측만 하고 할 겁니까? 미래 예측만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폭락은 매수의 기회였고 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턴 뭐냐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이 추세가 깨진 구간이기 때문에 한턴 흔들려 줄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구간에서 지금은 메이저들 양매도로 시장에서 매도 물량 쏟아내줘도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온다? 이들 어마어마하게 살 겁니다. 보십시오. 왜냐면 이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시장 좀 흔들린다고 겁먹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 구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지? 주식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좋지 않은 기업들은 파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공룡격군들의 가치는요. 항상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증시잖아요. 이 증시의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숏을 외치고 하방을 외치는 사람들 치고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데 긍정론자는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은 실속을 챙기시겠습니까? 명성을 챙기시겠습니까? 무조건 실속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어지는 하락장에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관점 유지하시면서 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허밍자TV 시장의 매매반 모래치기한 벌써 두 종목이나 수익 청산을 시켜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익 청산을 시켜드리고 있고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있고 다들 수익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만 안 받으실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어요. 꼭 받아보십시오.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우리 종목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깔끔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